반갑습니다. 우리 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제 가을이 이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또 가을이 금방 갈 수도 있어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절들을 마음껏 좀 즐기시고 우리의 시기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싱크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중에 추석 명절은 다음 주에 있지만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시골에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 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우리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주시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박수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한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해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영접을 당하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기 원합니다.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입술을 열어 가사를 고백하십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저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아침이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를 향한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세.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을 높이리 주 하십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구원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보호 안에서 품어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선물로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4기 XEE 전도훈련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주간의 훈련을 통해 훈련생과 훈련자가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소서. 다음 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이 옵니다. 가정의 믿음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강하늘 목사님과 W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다 멋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싱크를 이끌고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석찬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예수님 사랑이 늘 넘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한가을 말씀 사경회입니다. 10월 7일 주일 설교부터 다섯 분의 목사님께서 은혜 그리고 섬김이라는 주제로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세요. 3공동체는 오늘 전체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 503호에 모여주세요. 혹시 가을 타시나요?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에 절대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만나러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쌀쌀한 정도의 바람, 얇은 겉옷을 챙겨야 하는 온도,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하늘을 공유하고 싶은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오른쪽 현수막에 가을에 겨워 감사, 감사.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그 오른쪽에 이제 가을 돼서 오늘 바뀐 현수막에 그 표현이 너무나 아주 좋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저거 누가 저 문구 생각했게요? 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저걸 생각하고 굉장히 흐뭇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을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멋진 계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안 하고요. 주보에도 이미 나온 것처럼 김석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오랫동안 또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국 런던의 행복한 교회 목회하고 계시고요. 저도 영국 런던 지리는 잘 모르는데 윈블던 알죠? 윈블던. 뭐 가보지는 못했어도 뭐 윈블던 테니스 대회. 근데 영국 런던 시내에 윈블던 그쪽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에 혹시 배낭여행이 된 여행 가시면 이렇게 김석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하시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알아가지고 런던 가서 전화해서 목사님 저 성락성결교회 청년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전화번호는 저한테 물어보면 책임지고 가르쳐드릴 테니까 또 우리 강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알고 김석천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러 왔었기 때문에 구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요. 또 우리 시인 목사님 학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시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정말 가을에 겨워서 감사드리는 이 시기에 오게 된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학자풍에 또 우리 학술적으로 능하신 우리 강안일 목사님이 담당하신 우리 예배와서 함께 예배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최근에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아십니까? 또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매일 순간마다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이 질문은 사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네 가지 질문 형태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고린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나아간 바울 사도와 그의 전도팀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런던이란 곳에 살고 목회하고 있는 저와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신 성령님께서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무려 2년을 머물게 하시고 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바울 개인의 지혜와 능력과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18장에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에베소를 들러 또 고린도에 이르렀고 고린도가 또한 교통, 문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한 거대한 로마의 그 문화가 수입되고 지나가는 그런 고속도로 선상에 있으며 또한 해상과 또한 육로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물렀던 바울이 또 그곳을 떠나서 다시 에베소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 에베소에 이르렀던 바울의 첫 질문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에베소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응답을 들으면서 왜 질문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 같으면 저 같으면 물어보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정말 교통의 요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에게해 아래는 지중해에서부터 육로로 올라가는 모든 교통과 문화 그리고 문물이 다 수입되는 곳이고 육로로부터 거꾸로 또 해상을 통해서 또한 현재의 그리스 또한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가야 될 이런 중요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는 아데미의 거대한 여신이 있는 그 신상이 모여져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가서 물어볼 질문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 제자는 몇 명이나 모이고 있습니까? 또 제적은 몇 명이고 요즘 출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있습니까? 자기 소유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재정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매달 헌금은 잘 나옵니까? 또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건축 헌금은 생각하고 있는지요? 모아놨는지요? 앞으로의 비전,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 물을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다짜고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직설적일 수 있나요? 이렇게 정말 너무 급해도 급할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한 것이죠.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바울이 묻고 싶은 질문이었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의 대답은 더욱더 은혜롭습니다. 무엇이 은혜로우냐 하면요,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무지한 대답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응답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 그 사람들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닐 텐데요. 열두 사람쯤 되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성령을 받은, 바울의 안수받은 열두 사람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일에 귀하게 그리고 크고 영향력께 쓰임받았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데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람과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이루어져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수록, 그러기에 반대가 심할수록, 이방에 신상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고 박해와 핍박이 강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귀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소식은 요즘 성수동이 뜨고 있다.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지형적으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같은 성수동 아니겠습니까? 교회 주변 어딘가일 텐데, 어느 방향일 텐데 성수동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찾아들고 있고 재개발되면서 다시 핫한 동네로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심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복음적으로 무심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밤문화, 제가 저녁에 성락교회 근처를 지나보니까 여기도 쉬운 곳은 아니더군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뭐 노래방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앞에서부터 만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어둡고 캄캄하고, 또한 뭐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욕하지만은 축구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지면 다 져도 되는데 일본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바가지로 욕먹죠. 다 졌는데 일본에도 졌다가 아니라 다 지더라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상하게 한국인 속에 피속에 흐르는 건데, 일본이 타락했다, 쾌락문화, 반문화가 정말 더러운 것이다, 동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서울은 어떠한가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 사람은 독특한 창의력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뭐 한류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선교할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도 다른데 얻어맞은 사람이 용서해야지 때린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른데 자꾸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일본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남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관계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성령론 강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성령님은 삼일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성령님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펴면 거기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시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루악,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를 넘어서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책의 저자들은 자기가
본대로 느낀대로 체험한대로 성령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행전 2장 유명한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그들은 불같이 바람같이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본대로 느낀대로 그리고 체험한대로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에 정말 마지막 요약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성경 중에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툭툭툭툭 던져져 나오고요. 마치 기둥같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성령을 소개하셨고요. 성령님을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또 책망하시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 책망한다는 뜻은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다 드러나게.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증언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의 모든 이야기는 다 코끼리 만지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코끼리를 딱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육체를 벗으셔야 될 때가 다가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하신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수없이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려도 사함을 받지 못하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사로 인하여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귀한,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은 눈으로 배울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의 뜻은 애매모호하지만 우리를 곁에서 힘있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헬퍼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보혜사란 말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영입니다.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 육체를 벗으셔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보내시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진리, 예수님이 하시던 바로 그 증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무슨 물건을 받는 것처럼 야구공을 던지면 탁 농구공 받는 것처럼 탁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성령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번역이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성령을 입는 거잖아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고, 나는 성령님께 덧입힘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냐, 또한 뭐 성경 공부에서 배웠는데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입는다는 뜻인데,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뜻인데, 성령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채워져야 하냐면 우리의 전부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채움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냐고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알아요, 체험했어요. 저기 내가 아플 때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그때 나았어요.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게 아니라 불이에요, 뭐 바람이에요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여기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성령이 주인 되었다는 이야기를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성령 충만의 반대어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명한 일은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뭐 우리가 다른 거에 이끌려서 홀려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많은 것이 성령 충만을 대신하여 우리를 채울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물질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딱 그 괄호에 정확하게 넣은 것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어는요, 곧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원리적인 면에서 당연할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성경을 알지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결정적인 것은요, 자기 자신인 것, 여전히 자기 자신인 것이고요. 이 자기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참고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꼭 물질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질에 이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든지, 이성이든지 쾌락이든지 또 다른 어떤 주체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영향을 끊어내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기 전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은 상태에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뭐 힙합에 끌려서 살았다가, 무슨 뭐 돈벌이 하겠다고 갔다가, 뭐 이성에 빠져갖고 살았다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공부에 빠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모범이라는 글자 지키느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되면 성경을 참고하고 설교를 참고하고 또한 좋은 말씀들을 참고하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 상태하고 그반 다르지 않고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체험적으로 맞을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거기에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죄의 항목이 쫙 나오잖아요. 무서운 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죄 지을 수 있을까 싶은 죄들이 쫙 나오는데 전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중심이 돼서 아주 잘 계획하고 어떤 추진했던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잘 되면 내가 여전히 계획해야 되겠죠. 내가 해서 잘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음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 사실 축복받은 사람인가 걱정해 보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돼야죠. 그래서 주님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입니까? 이것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일입니까?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그 선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매일 순간을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아주 명쾌하게 깨닫고 어떠한 증언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친밀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친밀하시냐 하면요, 나와 함께 더 나아가 내 안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정말 그 요란하고 소란해서 우리 한국 전체 사회의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브라이트 스타인지 페임인지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잘 못하나요? 규모가 작아서 욕먹나요?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전문가가 적고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크다고 많다고 뭐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락교회쯤 되면, 그래도 성락교회 청년부쯤 되면 그래도 뭐 하지 않겠어요? 뭐 유럽 선교도 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또한 나의 계획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들은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고, 그러나 주님께 여쭈면서 물으면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기도한다고, 그래도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여쭈면서 하려고 했던 일은요, 선택되고 결정되고 진행될 때마다 열매가 있고 은혜가 되고 뒤돌아봐도 아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야.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다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이만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 부서가, 우리 일이,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때마다 일마다 매일 순간을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관한 저의 삶을 담은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신앙고백적으로 삶을 담은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저는 친밀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 생각보다 더 친밀하고요. 또한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친밀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설교한 것보다 더 친밀하고요. 더 친밀하고 친밀하신 그야말로 그분의 성함 자체가 친밀하시다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영이 친밀하신 영,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자유롭고 구체적이고 친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힘입는 삶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거나 교회 출석하고 예배 출석하고 성령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령님께 여전히 여쭙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참고해서 내가 결정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불쌍한 신자입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실패와 낙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잘 몰라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실수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고 부족해서 짜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주어지고 또한 오늘 이 시대의 말로 그럴 때야말로 따라가야 되겠는데 순종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뭐 다 된 게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잘되고 또한 크고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인이 된 삶, 그분에게 여쭙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였고 또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셔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여쭙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말씀이신 귀하신 주님께서 또한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시면서 드린 그 예물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 주님 성령님 내가 주인의 삶에서 돌이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모양으로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일에 부합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덧입힘 받은 자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합수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나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싱크 지체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한 걸음을 쉬웠는데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할 때 Yeah.